몸짱이었던 남자, 마법봉의 주인인 남자, 페이커를 발굴한 남자, SKT-T1 꼬마 코치, 일명 꼬치로 불리며 롤의 왕자 페이커와 함께 SKT-T1의 왕조를 건립한 롤 최고의 명장, 꼬감독 김정균의 다섯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뚝딱 첫째, 전설의 사건. 김정균은 코치와 감독직을 수행하기 전 스타크래프트2와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로 활동을 했으며, 특히 롤은 대한민국 최초로 창단된 프로게임단 스타테일 출신으로 찐 1세대 롤 프로게이머 출신입니다. 하지만 그는 2012년 스프링에서 팀원들과의 의견 차이와 부진이라는 명목하에 한국 롤판에서는 최초로 방출되는 불명예를 쓰기도 했는데, 이는 그가 백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에 불과하였습니다. 당시 롤 코치는 선수 경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는데, 1세대 프로게이머들이 은퇴를 하면 그 자리를 모두 메꿀 것이란 의견이 다반사였고, 방출로 인해 1세대 프로게이머보다 빠른 기회를 잡은 김정규는 타 게임단의 탑라인 선수 제안까지 받았지만 거절하고 SKT-T1의 코치직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저 그런 선수 생활을 보냈지만 은퇴 후 해설과 방송에서의 고정 출연, 개인 방송, 코치직까지 그가 나오기만 하면 모두 이슈를 터뜨리며 선수 시절보다 훨씬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는데, 유명세에 마냥 웃지만은 못할 사건도 발생했으니 악연의 시작은 김정균이 아프리카 방송을 할 때 발생합니다. 미드라인에서 다소 악의적인 표현이 내포되어 있는 김따먹이란 닉네임을 쓰는 유저를 만났지만 그는 뜻을 펼치지 못한 채 되려 김정균의 블라디가 성장할 수 있는 양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김따먹은 방송을 보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신고를 당해 김따먹이란 아이디는 불건전 소환 사명으로 강제 변경까지 당합니다. 그렇게 김따먹을 잊고 살기 시작할 무렵, 어느 날 그는 김정균 앞에 등장해 한마디 하는데, 처음 만날 당시 실버였던 그가 김정균을 만나기 위해 근성으로 500점이나 올리며 다이아 1위 되었습니다. 그렇게 과거 김정균의 양분이 되었던 김따먹은 놀라보게 성장하며 마침내 그가 기원했던 일을 달성하고 한마디 합니다. 그의 행복해하는 채팅과 그것을 함께한 구경꾼들은 모두 신났으나 김정균은 분에 못 이겨 신고할 거예요 라는 채팅을 치지만, 그가 험난한 500점을 뚫고 온 의지는 꺾지 못했고 계속해서 김정균을 저격하며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김따먹은 사면 저격에 성공! 3전 3승을 기록하며 김정균을 빡종하게 만들었고, 콘셀러드의 방송에서 꼬마 먹고 70점 오른 것을 자랑하는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김정균만을 바라보고 무럭무럭 성장한 김따먹은 시즌 3 한국 랭킹 7위까지 올랐는데 비장하게 한마디 합니다. 김정균님, 저보다 아래 계셔서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들은 김혜사는 전설의 2400 사나이의 답변은? 주소 먹어.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실버의 김따먹과 불건전한 소환사 7의 닉네임을 쓰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밝혀졌는데, 원조 김따먹의 변경된 아이디는 건전한 소환사명 H66이고 다이아1 유저는 건전한 소환사명 7인데, 후인 김따먹의 페이크 발언과 같은 뜻을 갖고 직진하는 그들의 굳건한 의지에 실버 김따먹이 다이아 1까지 올려 김정균을 만난 것이라 와전되었습니다. 뚝딱 둘째, 팀돈 내산. SKT-T1은 통합 이전 두 팀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북한규의 주도로 만들어진 1팀과 달리 이 팀은 순수하게 5명 모두 김정균의 주도로 만들어졌으며, 아마추어였던 페이커를 발굴해내고 자신이 뽑은 이 팀 선수들과 팀 창단이 채 세 달도 되지 않는 시점 롤챔스 스프링 3위, 다음 시즌 롤챔스 우승, 롤드컵 우승까지 그가 선택한 선수들과 롤의 모든 대회를 휩쓸어 버립니다. 그리고 2015년 SKT-S팀과 K팀이 합병되며 그저 그런 선수로 평가받던 뱅울프 보듀오를 세계 최고의 보듀오로 성장시키며 세계 무대를 휩쓸어버립니다. 그들은 처음 김정균 코치의 피드백을 받았을 때 큰 충격을 받았고, 내가 게임을 잘못 태우고 있었구나 라고 느끼고 롤에 대한 견해가 완벽하게 바뀌었다고 했으며, 김정균이 롤 인생의 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정균은 비즈니스 관계는 철저했으니 SKT-T1 2팀 창설과 함께 SKT-T1의 역사를 함께한 정글러 뱅기는 합류 당시 김정균이 스킨 로션 35,000원짜리를 사주고 롤드컵에 우승하면 100배를 갚으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들은 롤드컵 트로피를 들어올렸으며, 김정균은 뱅기에게 100배까지는 아니고 100만원어치의 화장품을 받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원딜러 뱅은 2015년도 롤드컵을 우승하고 내년에도 또 우승을 하면 롤렉스 시계를 사드린다고 약속을 했는데, 2016년 SKT-T1은 또 한번 기적처럼 롤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뱅은 약속대로 김정균에게
분에게 롤렉스 시계를 선물했습니다. 시계 가격은 자그만치 1,100만 원대, 뱅에 둘도 없는 짝꿍 울프도 만만치 않은 선물을 했는데, 최고급 가죽의 특대용 소파를 장만해 주었으며 소파에 앉아있는 꼬 감독의 표정에서 편안함과 만족함이 드러났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한국에서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 연봉 1위 페이커는 한 달 용돈을 고작 20-30만 원밖에 쓰지 않을 정도로 검소하다고 알려졌는데, 그에게까지 고급 양주를 선물 받으며 팀도 내산을 보여주었습니다. 엄만? 그만큼 선수들에게 인정받으며 어느 팀보다 선수와 코치의 유대감이 끈끈한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뚝딱 셋째, 최초 김정규는 2016년 월드컵 8강전 승리를 거둔 뒤 인터뷰에서 3회 우승을 달성한다면 코치를 위한 스킨도 제작해달라고 라이엇에 요청하며, 자신의 아이디 꼬마가 영어로 표현하며 리틀 키드라는 뜻으로 이에 어울리는 챔피언은 티모 같다며 노골적으로 우승 시 티모 스킨을 제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16년 작년만 못하다는 평을 받았던 T1이었지만 디펜딩 챔피언이자 다전제의 SKT의 저력은 어마무시했고, 또 한 번 롤드컵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2013, 2015, 2016년 김정규는 SKT T1에서 총 3번의 롤드컵 트로피를 들어올립니다. 과연 김정규이 요청한 결과는 어떨까요? 라이엇은 반은 듣고 반은 들어주지 않았는데, 직접 경기를 뛴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챔피언으로 스킨은 만들어주지 않았지만 그의 공을 인정하여 롤 역사상 최초로 코치 와드 스킨을 만들어주었습니다. 특히 그의 와드 스킨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제작되었는데, 그의 시그니처로 자리매김한 수첩을 들고 고민하는 듯한 모습과 머리채를 부여잡는 모습은 99% 싱크로율을 보여주었습니다. 2016년 SKT T1의 롤드컵 우승 스킨이 공개되자 선수 스킨보다 코치의 스킨이 더욱 주목받으며, 그래서 이거 수익금 10%가 프로한테 가는 거지? 꼬마는 억만장자가 되겠군. 난 그가 곧 아내를 찾을 거라는 것에 걸지. 내가 와드 스킨을 사는데 돈을 쓸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쩔었다 라이엇.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뚝딱 넷째, 배신. 예전에 화려했던 식스팩과 남성미를 자랑했던 꼬 감독이지만 1985년생으로 나이는 속일 수 없던 걸까요? 과거에 화려했던 용모는 오간되었고 몸은 쇠약해지고 머리숱마저 빠지기 시작하며, 어느 순간부터 노총각 프레임이 씌워지기 시작하고 부진은 있어도 부인은 없다는 말이 그의 꼬리표처럼 쫓아당했습니다. 그도 현실 세계와의 타협은 포기를 한 것인지 이상형 월드컵에서 국민 첫사랑 수지야 롤 캐릭터 잔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망설임 없이 잔나를 선택하며, 잔나가 훨씬 더 완벽하잖아요, 현실을 도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커뮤니티에선 팬들이 김정균 코치 공개 구원이란 현수막까지 내걸며 노총각 장가본에게 프로젝트까지 펼쳤는데, 김정균은 2019년 LCK 경기 후 공개 프로포즈를 했고, 옆에 있어주는 지수야 사랑해 고마워, 그의 지긋지긋한 꼬리표였던 노총각 딱지를 떼어버렸습니다. 뭔? 오랫동안 김정균만 바라보았던 김따먹을 배신해버리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눕다? 다섯째, 잡았죠? 김정균은 지도자로 롤드컵, MSI, LCK, 리프트라이 올스타전, 캐스파커까지 LCK팀이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대회를 우승하며 선수 육성, 명예, 부, 심지어 그의 아킬레스건이었던 부인까지 잡으며 두 마리 토끼? 아니, 네 마리 토끼를 잡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엄만? 그가 잡으려고 노력해도 잡히지 않는 게 있었으니 바로 솔로랭크. 롤 유저의 연령은 1-20대가 대체적이며 선수 출신이자 세계적으로 명장이었던 그도 세월에는 장사가 없었고 손가락이 머리를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가 발굴하여 롤의 황제까지 오른 페이커와는 같은 말 다른 느낌으로 큰 이슈가 되었는데, 잡았죠? 상대가 풀핀 상태에서도 매서운 킬각을 보며 킬을 암시하는 페이커와 달리 잡았죠? 날라가서? 정글 차이봐 진짜. 와, 잡았죠? 잡았죠? 잡았죠가 아닌 내가 죽는 거 잡았죠? 아 되는 마법을 보여주었습니다. 뚝딱? 프로에서 퇴출당하며 불명예로 최초가 된 그였지만 좌절하지 않고 지도자의 길을 걸으며 코치와 감독으로 최초, 최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이기에 앞으로도 제2의 페이커를 발굴해내길 기원하며, 오늘은 친형 같은 감독 김정균의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가지의 5가지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